2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랑 연결시켜서 같이 보는 연습 늘 해야 됩니다. 이 작품을 우리가 알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수능 때는 우리가 아는 지문, 아는 내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연습을 하자는 거죠.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들 중에 누가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심리적인 위안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외면받거나 부재한다면 상황에서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상처를 받겠죠. 자, 이때 동일시의 상태를 부정하거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받았거나 부재한 상황에서는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에서의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된다. 그럼 이 작품의 핵심을 알겠네요. 그럼 이 작품은 내가 지금 주인공이라기보다 기범이 일규와 자신 기범을 동일시하려고 했던 그 기이한 궤변을 내가 듣거나 관찰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럼 이 정도는 1인칭 관찰자가 되기 때문에 벌써 아까 A의 서술 방식 시점 금방 답 나오는 거죠. 1인칭이면서 얘네들이 주인공이고 특히 얘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핵심은 동일시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심리적 위안이 성취감을 느끼는 심리적 위안을 받거나 위안이 성취감이 아닌 것 같은 문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심리적 위안을 받거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럴 때 이렇게 부재하고 외면받을 때는 부정하거나 또는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거죠. 또는 아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기범이 자신이 동일시하고 싶은 일규에 대해서 때로는 뭐 심리적 위안을 받기도 하고 성취감을 동일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걸 찾아내라는 거고 또 그 상대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그 상대가 아예 지금 없다면 죽었네요. 부재했네요. 외면 부재하게 된다면 그 상대를 부정하거나 그리고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난 외면당한 것이 아니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구조화 우리 보기를 잘 구조화하세요. 그리고 아예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아예 1 다시 여기서 3 큰 틀에서 1 큰 틀에서 2 구조화하세요. 그리고 아예 다른 데로 아예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진다. 이 구조로 되어 있죠. 요 상태란 말이죠. 그게 주로 기범의 행위 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보세요.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일규가 죽었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죽었죠? 자기가 동일시하는 인물이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건을 준 거죠.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인 영향이 큰 거죠. 부재. 자, 부재가 갖고 오는, 그 부재가 갖고 오는 그거에 대한 힘, 니를 드러내는 거죠.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기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외면이죠? 자기가 지금 외면받은 거죠. 자신을 자 일기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분명히 외면당했는데도 아니야 오히려 사랑했어 이런 관계였어 라고 말하는 건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거죠.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울적할 때마다 일기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자 똑같은 맥락이죠. 없으면 재미없고 있을 때 동일시하면서 재미있는 거죠.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기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인 위안 재미와 기쁨이니까 이건 위안을 얻은 거겠죠. 풀었으니까 위안을
얻은 거겠죠.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전제 조건이야. 소설은 조건이 맞다는 전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조건이 틀리다면 아예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아예 얘가 죽고 나니까 기범이 떠나버렸잖아요. 다시로 도시를 떠나 원래 있던 일규가 있던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로 피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아예 산골로 간 거죠. 됐죠? 그럼 5번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잘 보세요. 이 문장 구조 요즘 이런 추세예요.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단 말은 자기가 마이너스란 뜻이죠. 나는 일규만큼의 능력이 안 돼. 내가 감히 어떻게 일규라는 것을 내 입에 올려. 그만큼 격차를 벌어지는 거고 자기가 낮단 뜻이죠. 지금은 계속 규범이 이 상대방을 플러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높은 존경심의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규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 성취감이 아닌 거죠. 지금 문장상으로는 다시 봅시다. 자, 문장 구조를 보세요. 문장 구조. 요즘 소설이 아니고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논리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기범이 일규를 설명하면서 야, 내가 이거죠. 내가 감히 내 같은 사람 이렇게 낮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일규를 내 입에 올려. 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규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서술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그러면 일규가 엄청난 초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초능력이 있어. 그렇다면 나도 초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초능력이 있는 일규를 감히 내 입에 올릴 수 없다는 말은 나하고 일규는 다르다는 거지 이게 동일시 성취감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이 문장 구조가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신 없는 친구들은 지문으로 가보면 되고요. 이거는 지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이 문장 구조로 답을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